바로 토용에는 지레기도 하고 우리 배추 지레기. 시래기 찌개 하려고. 시래기 찌개는 시래기 국처럼 곱게 안 썰어도 돼요. 아, 큼직큼직. 응, 큼직큼직. 요 시래기를 듬성듬성 썰어야 돼, 찌개는요. 그러면 멸치 넣고, 된장에는 멸치 이런 게 제일이야. 된장을 조금 더 넣고, 국보다. 멸간장, 멸치간장. 이것도 역시 손을 같이 물어야 돼. 이 나일론, 요즘 뭐 손 가지고 한다고 나일론 장갑을 찌고 요리를 하는데, 아이고, 우리 상식으로는 나이롱으로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. 엄마들 손이 약손이잖아요. 이 됐습니다. 요리하고. 양파를 하나 썰어서 같이 익으면 맛있습니다. 옛날에는 양파 이것도 귀해가지고 안 썰고 했는데 요즘은 양파가 흔하니까. 이 끓이면 됩니다. 좀 들어 올리셔야지. 그러기도 못 쓰면서 그러네. 눈이 자꾸 움직이고 하네. 나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, 한번 이게 삶는 게 귀찮거든. 그러니까 싹 이거 해가지고, 다져가지고, 된장 묻혀갖고, 딱 비닐 놔놓으면, 다음에 저기 쌀뜨물만 있으면 먹잖아요. 아, 그렇게 쓰지. 아, 그러니까 한번 그 시래기 끓일 때, 많이 끓이겠네요? 네, 그러니까 많이 끓인 편이지. 아, 몇 번 할 거를 한꺼번에 끓여가지고 듬뿍 끓이고. 김장철 같은 경우는 가에 시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대거 삶아놓지.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. 요새 냉장고가 있으니까. 너무 다지는 거 싫어하면 그냥 썰어도 되고. 이 그냥 넣은 거랑 따로 한 거랑 좀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. 나중에 나는 된장을 추가 안 하거든. 이 사람 불려. 아, 그럼 나중에 끓일 때 멸치랑 간장만 넣어. 멸치하고 그 다음에 쌀뜨물. 네. 멸치 쌀뜨물 넣고 끓이다가 멸간장만 딱 넣으면 돼요. 어디 보관하려면 이거 이렇게 딱 보관했다가 보관했다가 엄마로부터 나나가로 접근